쇠중식에 간유불이지. 대검 타락치나 보스가 쓰려면 부메랑 칼날 전투 출면 불이 너무 많아서 문제네. 뭐 불 없는 길도 있긴 있네. 광란 중반호 미간의 다운로드 그의 지치가 굳어졌다. 미간을 보여주세요. 중반호 미간의 윗버전 미간이라니. 그러려한 걸 어떻게 미간의 일정이사 부스를 미간에 가져다 대자. 중반호가 역계. 중반호 미간의 나는 이 결혼 반대 미간의 다운. 리버전은 또 뭐야? 비밀 댓글인데 광란 빙글빙글 돈다. 생각해보니까 광란 뿔을 두 번 때리면 24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가? 오렌지 병 유물이 필요하다. 오렌지 병 톡 때리고 아이 금강자 씨. 잼강자 이렇게 보면은 광란도 되게 세네.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잡을까? 잡으면 돈 주잖아. 돈.
잡기 어렵지도 않네. 유물이 멱살 캐리한데. 퍼펙트로 잡았다. 한계 돌파. 참호. 둘 중에 하나 집으면 될 것 같은데. 금강저 한돌. 한돌 근데 보니까 개쓰레기도 아니고 답도 없지만 솔직히 참호가 골든 받고 한돌이 파란색 해야 돼. 한돌 답 없는 카드. 챔호는 빨이 없으면 반쪽 자리고. 분노는 좀. 챔호 지금 쓸 수 있겠네. 난관이랑 돌리면 흘려보내기. 야 니들 세 번째야 임마. 그만 나와. 집착이 심하네. 내가 왜 보초기 세 번째 잡고 있어야 되지? 꼬끄미. 참호는 왜 또 나왔니? 위압들, 화염장 벽들. 진화. 뭐야, 이거? 아우 슬라임 6후 나오는 거다.
일막 발이성도. 광란 좀 쓰자. 아크리 역겨운 건가, 슬라임이 역겨운 건가 모르겠네. 누가 역겨운가. 일막부터 되게 화상 쳐넣는, 아니 점액투성이만 넣는 슬라임인데 벌써 방어 999 찍는 아크. 흐물한 마귀가 가득 꼈어. 헬핑 포식 화형. 화형이 낫겠지. 포식이 나은가. 화형 없으면 뚜까 맞을텐데. 화형 아 포식 갖고 싶다. 화형 없으면 맞아 죽겠지. 아 포식 넣고 싶다. 아 포식 말린다. 포식 마렵다. 아 포식하고 싶다. 고통의 표식. 야 벌써 도망가? 야 가지마.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임마. 놀다가 어우씨 친근 무감각. 친근하죠. 흡혈 혈흡. 짱창 제거나 좀 하자. 아 왜 이렇게 수비 지우기 싫지. 그래도 지금은 수비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쌍란 발굴? 발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주면 가져갈까? 아 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 아 그래도 주워놓을까? 아 근데 뭐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설레발은 뭐 주변 가져가세요 뭐. 하! 설레발만 쳤다. 줄 생각도 없는데.
응, 안 좋아. 화염 장벽 주세요. 화염 장벽. 아니, 단타만 때리는 거 봐. 화염은 갈비시켜. 빅데이터 첨탑. 혹시 아시나요? 모든 서유럽에선 절대 충성의 증거로 군주의 미간에 영주들이 입술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야? 전쟁에서 이긴 후에 친구의 재직결을 막기 위해 왕의 미간을 잘라내는 일도 있었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아주 거짓말이 입에 배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전투 장비 필요 없이 도가리니까. 화형 강화하고 진화 화장. 화장을 푸시업 먹는 게 낫겠네. 아이고 이런. 자해를 하더니 혈안. 혈안을 함 가자. 길각 아니었지? 아닌가, 길각인가? 금강조라서. 바리케이드 언제 나오냐? 바리케이드 구합니다. 약점 분석. 약분 부칼로 갈까? 새 시그니처 후보인 것 같습니다. 하! 넣자구요? 재밌겠네. 하! 약점 분석. 무모한 돌진 히어. 하 생쥐 쥐하. 작은 카탈레나. 화형 어디가냐? 여기 있다.
아주 좋아. 강타 광란 독한. 이제 화형 뽑고 못 뽑았어. 다음 턴에 나와. 젠장. 거지 같은 게임. 거지 같은 게임. 아까도 녹아낼 이날을 본것 같은데. 구급 상자 필요없지. 어둠의 봉 필요없지. 아닌가, 어둠의 봉 쓸까? 어포 쓰는 게 낫겠네. 어포랑 구상 넣고 드로우 쭉 땡길까? 광란 타이밍 되게 빨라질 것 같은데. 구상 어포 둘 다 쓰면. 우효 초카와이한 중괄호잖아. 히요. 우효. 자신을 막아선 게노삼의 중괄호는 몸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채찍, 석구, 부상, 푸른 양초의 촌농까지 미처 방어되지 못한 노예 상인의 공격에 중괄호는 침을 흘렸다. 좀 건전하게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화 썼으니까 하나 더 써도 되겠지? 어포 저거는 언제 강화해서 쓸 수 있을까? 어포 좀 쓰자 나도. 됐다, 쓸 수 있다.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맞아도 되는 거 맞을 필요 없죠. 근데 지금 덱을 빨리 돌려서 이득이 안 나네. 영코스트 카드 넣을까? 몸박 떴네. 됐다. 지옥권. 진화 수고.
무한대가 아니야 이거? 이거 무한대인데? 아 이거 카로네 유골 있었으면은 킬각이다. 고통받는 회중식에 약화. 딱 저렇게 화형 빠지면 어떡하냐. 괜찮네. 그건 주세요. 반전 길자 민은 중바로 앞에 자신의 크고 달콤한 와플을 내밀었다. 아, 당신 혹시 빈털터리? 그런 빈털터리? 정말로 찾던 것, 네가 숨겨놓은 진짜 물건이었어. 민은 피식 웃었다. 그건 빈의 품이었다. 허허. 지우고 이거 참호까지 뽑는 게 낫겠지. 난관 넣어놓고 참호 쓰고 공격하고. 지금대로 계속 덱 줄여가면서 돌리면 되겠다. 달이 있으면 진짜 쉽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무관강만 나와줘도 이거 시계 보는 게 낫겠다. 아닌가, 시계 안 봐도 부상 많아서 드로 다 하겠네. 잡지는 못하나? 참호 두 번 돌릴 수 있나? 아 이런 참호 두 번 돌렸으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됐어 잡았는데 뭐.
무감각만 나와도 훨씬 좋아지겠다. 이거 보기만 하면은 룸방구가 딱이긴 한데. 아, 귀갱 주인인 것 같습니다. 뭐길래. 아, ASMR 감 뒤 살죠. 오닥불버그 느낌 난다. 감사합니다. 감 뒤 먹을 때마다 너무 부담돼. 그래서 안 먹습니다. 버거만 먹어도 맛있더라고. 아, 어쨌든 이거 코스트 현돌 먹을까 차라리. 아, 근데 현돌보다는 반구가 낫지 않나? 셋 다 좋죠. 일단 길 저기고, 여기 산섬 들리면 될 것 같고, 불 보고. 파리 뽑아야 되니까 엘바몹 좀 잡으면서 올라가자. 화형 뽑을 수 있겠네. 유령 갑옷. 유갑은 진짜 필요 없겠지. 난관 극복 하나 더 뽑으면 베스트일 것 같고. 이거 해도 못 잡지. 30들이니까. 그러면은 회중시계 보고. 화형, 어포 이런 애들 다 뽑아야 되는데. 확실히 재물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다. 아, 그런. 어서 생각하십니다. 난관도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를 좀 하고. 기사회생 나오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진화를 하나 더 쓴다. 아, 무감각 써야지. 이제 진화 쓸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세지긴 할 건데. 발이 언제 주냐, 근데. 발이 있으면 이렇게 세지는데, 되게.
근데 뭐 없는 걸로 쓰겠어. 침탑이 안 죽였다는데. 화형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니까 넘깁시다. 뽑았다. 아까 시드에서 세 개나 나왔는데 왜 이번엔 안 주지? 이것이 침탭입니다. 침탭 스파이어 워즈 스파이어. 늘 게 없다. 이대로 넘어가는 게 나은가? 안 그래도 되겠지. 그 판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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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피포션 징끈. 아니 징끈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징끈 흘내 진짜 많이 나오네. 흘려보내기는 진짜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채모 돌리려면. 아니 근데 제일 좋은 건 난관극복인데 내가 여기서 흘려보내기 넣으면 난관극복이 더 느려지나? 흘려보내기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두 장에서 세 장 되는데 흘려보내기 정도는 좋을 것 같아. 5코스트 덱이라서 조금 뽑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무감각도 진짜 급한데 그렇게 안 나오네. 화산 게이득. 사실 뭐 이득까진 아니네. 아이 무감각 있으면은 이거. 아이 무감각 마렵다. 야, 무감각 있으면 딱인데 진짜. 게임 끝난 건데요.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은 있어요, 광란이. 해시계 있으면은 끝나는데. 예, 뭐 발이만 나와도 클각이긴 하죠. 몸박박. 몸박 두 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열쇠 깔린다. 맵에 바로 안 보이니까. 몸박을 하나만 쓰면 저 여러 마리 오는 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투네이션 점검인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답이 오래 걸린다고 뜨긴 하네요. 도네이션 지금 두 장이면 되겠지. 세 장인가 지금? 두 장이지. 이진끈 3을 내면은 충분하지 싶은데. 강화할 카드가 난관. 아, 에반데. 광기 이거 흘려보내기 있어가지고 진짜 할만하긴 한데, 내가 진짜 무감각 안 뜰 것 같으면은 광기 있어야 심장 잡겠지. 근데 무감각이 딱 나오면 뭐 안 나왔네. 무감각 없을 것 같으면은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광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상 좀 봅시다. 대단한 믿고 파워를. 광기가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아우, 나 타격에 들어갈 뻔했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광기 들어감으로써 덱 파워는 네, 무한이 됐지. 제거만 좀 잘 되면은 무난하게 클리어할 텐데. 야, 이걸 맞네. 볶음이라서 1댐이고. 불조약 징끈 되게 적극적으로 돌려야겠다.
뭐 굳이 강구할 거면은 강타밖에 없네. 이걸 타격이 개 에반데 진짜. 제거 진짜 확실하게 빨리 해줘야 되기 좀 살겠네요. 욕심 부리지 말고 시계 보면서 빨리 제거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 징끈 3장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난관만 0코 만들어도 바로 무한이네. 되도록 난관 극복에 넣는 게 좋겠네요. 무감각 줘요. 참호 한 장 더 넣어도 되겠다. 아이고 이런 젠장. 헤헤이 참네. 근데 이거 왜 세 장밖에 안 되지? 이거 하나에 두 장 뽑고 이거 하나에 두 장 뽑으면 네 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어포로 부상 뽑고 부상이 두 장 뽑고 부상이 두 장... 아 이게 맞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아니 그보다 핸드 그지 같아. 시계 봅시다. 난관에 광기 넣어야 돼. 지금 써야 되나? 아이 어둠의 부엉 때문에 조절이 안 되네.
아니 광키 쓰면 드로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확률은 높긴 했겠다. 이젠 정말 실력뿐이야. 아 좀 아 으악. 실력 모자란 거 봐. 개모대. 에이 뭐 그냥 때려도 깨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에임 수련이 부족했다. 슬더스 잘하려면 에임 여로를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 해시계 하나 있어도 무한인데. 다음 상점에서 해시계 하나 올라온가? 아니 근데 난관에만 광기 들어가면은 바로 무한인 상황인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게 안 돼. 뭐야 이게? 진짜 12면체 나오는 거 봐. 가짜네. 퍼즐 하나 살까? 퍼즐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포션을 사는 게 나았을까? 근데 포션은 저거 두 개 괜찮을 것 같은데. 15 흘려보내기 무한이긴 한데 그냥 저거 난관 극복에 집중합시다. 아 진짜 100년 퍼즐. 아니 근데 이거 드로우 터지는구나. 어둠의 포옹 뽑을 수 있을까? 응 못 뽑아. 큰일 났네. 사실 큰일 안 남. 쟤네들이 큰일 났지. 아, 니들은 큰일 났다. 아이언클레드 아주 시간이 놓만다. 아 진짜 계속 공카에 들어가네. 아 나 진짜
그지 같은 게. 왜 이렇게 실력이 모자라냐? 아, 포션 안 주네. 아이씨.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이도류 파워 포션 갈까? 이도류 파워 포션. 파워 포션에서 무감각 뽑는 행복회로 돌려본다. 진화 어디갔어? 나악! 이도류 무감각이 낫지 바리보다는. 치워봐 이거. 야, 50퍼 아, 드디어 오랜 수건이었던. 에, 구감각이라 심장 허접해. 넌 뒤졌다. 안 돼, 내 진화. 아이고, 버닝 블러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심장 흐접색. 구감각이야, 값지지 마라. 내가, 어? 난관극복 지금 몇 방언지 알아? 아, 난관만 쓰면 끝이야 임마. 심접색. 근데 잘 안 나오네요. 난관 극복 엄청 중요한데. 거의 다 했지? 깼다 깼어. 이도류 무감각이 한 건 했다. 이제 남은 거 다 제거하면 되지. 와, 심장 어렵지. 와, 자가발전.
이게 아크리지. 현직할 살인다. 슉슉슉. 네, 몹시 화난 편집한. 부상 좀 넣어놔야겠네. 현지 칼로 죽이자. 이게 아이씨, 이게 아이언 클레드지. 니까 파즈노. 이게 첨탑 캐릭터들이 니값을 참 잘해. 누구 찍읍시다. 난관 아니 3으로 3호킬 참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심장 허접색. 마지막에 파워포션에서 무관강 못 뽑았으면 힘들었겠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끈 어포로 돌리는 것도 신기했다. 이게 다 회중식의 덕분이죠.